미세먼지 상황을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연일 청개구리 예보를 하면서 예보 시스템의 정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기록을 세운 어제, 서울시는 오후 4시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상황을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예보입니다. 오보에 놀란 탓인지 환경과학원은 오늘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약간 나쁨 상태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부터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 오늘 새벽부터는 하늘이 맑게겠습니다. 미세먼지도 평소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이틀 연속 뒷북 예보도 아닌 청개구리 예보를 한 겁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일 때만 오후 5시에 한 차례 나옵니다. 이마저도 달랑 두세 줄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한데 묶어 예보하고 시간대별이 아닌 하루 평균값으로 예보해 구체적이지도 못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예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다음 주부터 미세먼지 예보 전단팀을 꾸려 가동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